함께 가는 친구라고 해놓고 혼자 가고 싶은가 본가 어떻게 가겠다는 건지 함께 가는 노래 안 할게요.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신동빈의 승부수 롯데가 바이오 사업에 뛰어든다. 야, 어제 상당히 핫한 기사였죠. 롯데도 바이오를 한다고? 갑자기?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삼성바이오와 SK바이오의 성공에 자극을 받아서 그룹 설립 73년 만에 처음으로 도전한다. NG캠 생명과학 지분을 인수해서 2대 주주로 갈 계획이고 조이트벤처도 설립할 예정이다. 위탁 생산과 신약 개발을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롯데랑 바이오? 뭔가 언밸런스한데? 갑자기 왜 하려는 거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롯데그룹이 지난해 실적을 보면 뭐 케미칼, 쇼핑, 지주, 정밀화학, 롯데칠성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난해 실적이 플러스 난 기업이 뭐 얼마나 될까 싶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롯데는 워낙에 함께 가는 친구,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좀 가까이에 있는 경기에 민감한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케미칼도 그렇고 쇼핑도 그렇고 뭐 롯데시네마, 롯데칠성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단에서 많이 좀 손해를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신사업 쪽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작년 10월부터 바이오 산업 진출을 처음으로 검토했다고 합니다. 신동빈 회장이 롯데의 10년 성장을 이끌 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달라라고 당부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쇼크 수준의 상반기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에 위기감이 상당히 팽배해 있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하필 엔지캠 생명과학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1999년 설립된 신약개발회사고요.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공장도 가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개발도 하고 공장도 가동하고 있어서 CMO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최적의 파트너를 찾은 것이다. 아예 뭐 롯데가 뭐 제약회사를 옛날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아예 안 하던 거를 이제 하는 거니까 파트너가 상당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엔지캠 생명과학으로 된 것 같고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도 엔지캠 생명과학이 상당히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구강점막염, 호중구 감소증 하여튼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바로 생각나는 것은 이제 롯데케미칼이죠. 아무래도 화학 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제약하면 화학이랑 뭔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롯데케미칼이 좀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롯데케미칼의 공시를 보니까 이와 관련한 해명 공시입니다.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해당 기사 내용 에 관해 인지한 바가 없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 현재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라고 단칼에 잘라서 롯데케미칼에서는 우리 안 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롯데 지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바이오 사업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 완전 다르죠? 여기서는 현재 검토한 바가 없다. 롯데케미칼에서는 그랬는데 롯데 지주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한다고 하는데 또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애플카 얘기 생각이 나는데 혹시 뭐 그러려나? 뭐 아무튼 롯데 쪽에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파트너가 누가 될지도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고요. 근데 그 이걸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신동빈 회장이 조금 많이 화가 났다고 해요. 작년과 뭐가 달라졌다는 겁니까? 롯데그룹 계열사 사장들이 요즘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라고 한국경제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건 대노에 가깝다. 예, 많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먹거리를 찾으라는 신 회장의 주문이 나오면서 변화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고 그게 결국 바이오 쪽에 도전장을 낸 배경이 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신사업 진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대요. 그래서 그쪽에 뭐 M&A 얘기를 하고 있는 M&A에 대한 서류들이 막 엄청나게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썰들,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특히 바이오를 눈여겨본 게 경기에 민감한 유통과 화학 중심 포트폴리오에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너무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에 좀
반대로, 그러니까 함께 가는 것도 좋지만, 소비자들과 함께 가는 것도 좋지만, 혼자서도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그 섹터를 좀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경기에 덜 민감한 분야인데다 미래 성장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막강한 자본력과 화학 사업의 생산 노하우를 결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또 롯데가 최근에 이제 롯데 온, 온라인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롯데 쇼핑의 이커머스 부문의 실적 추이가 계속 좀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롯데온을 통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늘어나면서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수장이 사임하는 일까지 올해 초에 얼마 전이에요. 2021년 3월 1일이니까 얼마 전에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알고 보니까 사실상 경질이라는 그런 보도도 나올 정도로 롯데온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성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 있어서도 이베이 코리아 예비 입찰에 롯데가 이렇게 뛰어들 정도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어제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중고나라를 인수해서 온라인 사업 쪽에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 아 모르겠어요. 요즘 사실 중고 거래할 때 개인적으로 저는 당근마켓 쓰거든요. 많은 분들이 당근마켓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주변에는 많이 그래요. 당근마켓 많이 쓰는데 물론 중고나라도 지금도 많이 쓰입니다만 아 중고나라를 인수해서 온라인 쪽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과연 이게 진짜 잘 될까? 혹시 또 롯데온인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걱정을 늘리는 건 아닐까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본 게 리포트보다도 롯데지주가 오늘 발간한 4분기 지난해 4분기 실적 리포트 실적 정리 자료가 바로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지주 연역 주요 사항을 보니까 2017년에 그룹 지주회사가 출범했고 지배구조 개편했고 지주회사 체제 강화했고 작년에 계열사 핵심 사업을 관리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롯데케미칼 주식 일부 장내 매수하고 호텔롯데 부산롯데를 보유한 일부 시간에 대량 매매 취득했다. 뭐 이렇게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올해 가이던스를 보니까 ESG 경영에 힘쓰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기업들의 상당히 큰 화두죠. ESG 경영. 현재 B+ 등급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등급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뭔가 구체적인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ESG 말고는 딱히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발췌를 해왔는데 포트폴리오 평가 관리 체계를 도입해서 건전한 포트폴리오 구축을 도모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성장 사업 쪽에 많이 계속 투자를 하고 만약에 경쟁 역량이 좀 떨어지는 경쟁 열이 사업이 생긴다면 과감하게 철수하겠다.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성장 사업에 과감하게 뛰어들되 우리가 잘 안 되고 어려운 사업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철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질 거다. 라는 거는 확실하게 조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박명석의 한마디 갑니다. 함께 가는 친구 롯데. 너무 좋은 슬로건인 것 같아요. 상당히 그 함께 가는 친구 롯데. 이거 네 잘 됐나요? 예. 이것도 그 롯데 시네마 같은데 가면은 괜찮게 좀 들리더라고요. 그 막 광고도 잘 만들었고 근데. 투자자들과도 좀 함께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뭐 경기에 민감한 그런 것보다 이렇게 자체적으로도 우리는 경기 이외에도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어. 달라지고 있어. 그리고 경기 민감한 그 온라인 소비 쪽에서도 롯데온 좀 뭐 수장도 교체하고 계속 뭔가 인수 M&A 작업도 하면서 달라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라고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정확히 어떤 방향성으로 가겠다는 건지 아직까지 조금 그거를 딱 캐치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친구 롯데면 이제 투자자들에게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언급이 되면 투자자와 롯데그룹이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자들과도 조금 함께 갔으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키움증권 유튜브가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와,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정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박명숙의 소통맨, 박명숙의 런치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방송 준비할 테니까요. 앞으로 200만, 300만, 500만, 1000만까지 한번 열심히 가봅시다 여러분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